역시 강호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? 경부축 위주의 국토 발전으로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는 호남과 충청, 강원을 발전시키자는 국가균형 발전 모델인데요.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광주, 전남과 충북 등 8개 시도단체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목포 광주에서 오송, 제천, 강릉을 잇는 강호축은 국토를 경부축과 함께 X축으로 연결합니다.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은 1970년 이후 지난 50년 동안 인구와 예산의 80%, 조세 수입의 60%를 독점해왔습니다. 이런 불균형 해소와 새로운 국토 발전을 위해 호남, 충청 등 8개 광역 지자체장이 강호축 개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국가균형발전 5개념 계획,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. 강호축을 잇는 철도와 도로망이 완성되면 목포에서 강릉 간 소요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됩니다. 특히 광주와 전남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, 바이오화학 등 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SOC 확충으로 남북 교류 시대를 대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강호축이 개발이 되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남북 교류와 한반도 평화의 수혜 대상 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연관 지자체만 27개, 면적 2만 5천 제곱킬로미터, 총 길이는 약 1,400km에 이르는 강호축은 내년 10월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